그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러면 너무 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편파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러면 검사들은 왜 자기 징계를 자기가 심사하고 또 자기 비 혐의에 대해서 본인들이 셀프 수사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수처를 만든 거겠죠. 셀프 수사하지 말고 또 셀프 심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도입 취지는 취지는 뭐 이미 다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고 그러면 고발 사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이 검찰에서 혐의를 제공하고 고발하면 본인들이 셀프 수사하고 그래서 야당을 공세하는 혹은 또 선거에 개입하는 이 검사나 경찰이 선거 방해하면 징역 10년인 건 아시죠? 유죄 인정되면 개별 그 승용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네뭐 공권 정치 어찌됐건 관여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입법권이 있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관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게 할까? 또이 한동훈 대표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서 이 특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법률 조항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양보해서 대법원에 제3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재량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법원행정처장이 예, 뭐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 내리실 때 판결 내리실 때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야당 추천 특검도 있었고 또 이미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제3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 재량권을 상당 부분 발의했다면 그러면 그 입법자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입법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다 그걸 입법부가 옳다커니 하고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최소한의 입법부의 이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거부권 행사 안 하는 아주 공정하고 아주 엄격한 특별검사를 추천하셔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막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서 막뭐 너무 행사하고 싶어서 부디 대법원장께서 제발 불공정한 검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예, 그렇게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예를 들면 본인 가족에 대한 심사를 하면 제대로 된 심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기피 재척 사유겠죠? 그렇습니다. 본인 가족에 대한 영장을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과 그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결국 김건희 여사와 문성윤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혹은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길 혹은 행정부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야당으로서는 또 입법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히 공정한 이 검사가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재 법무장관님, 저희가 그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제3자 특검을 후보 시절에 얘기하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2022년 9월 5일 예결위에서 이 법무부 장관께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검법이든 특검법이 입법부를 통과하면 적극 협조할 수 있느냐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하셔서 아니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법무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법무행정 지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법무부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법무부 장관께서는 당연히 입법부의 취지에 의해서 법이 실행되면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취지가 대통령이 만약 원치 않은 법이다라고 하면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수장이시잖아요.
근데 이 법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본인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거 만들어진 법률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과돼갖고 시행되는 법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집행할 뿐이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률안을 검토해서